이번 정류소는 유안초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사 3위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Yuan Elementary School. 강물대로 수원 우미린 아파트에서 금호자동차 번이고 그때는 중립분기점에서 남역분기점 교차로 방향하고 중립분기점 진행차로에서 교차로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영 캐스터. 네, 현재 고속도로 곳곳으로 참고하실 작업을 감했습니다. 먼저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순천 방향인데요. 운전중 63km에서 3km까지 갓길에서 고량시설물 세차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는 내장산 부근 122km에서 전후 126km까지 추월차로에서 노면 보수하는 작업하고 있고요. 반대 순천 방향 역시 금산사 부근 149km에서 태인부 참고하십니다. 이상 지정체 구간인 독립나들목 구간으로 이용량 많습니다. 연결되는 서광주 나들목까지 평균 시속 32km대의 속도로 더디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럼 광주간 고속도로 우만 방향으로 금광산 조금실 구간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기온 캐스터. 이번 정류소는 공사 3위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사 3위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공사 3위 apartment.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늦겠습니다. 일부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한편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교통관리도 유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은 비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는 영산로 과학대학교에서 용담광장 가는 게 신호구간도 아니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방대포지만 이번 정류소는 공사 3위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조봉초교입니다. This stop is 공사 3위 apartment. 안전하게 일 시작해 보실까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누가 보면 안전한 권리,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주정신 국민생활기계 추진단과 TVN이 함께합니다. FM 97.3 메가헤르츠 TVN 광주 교통방송입니다. HODF 이번 정류소는 조봉초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문성고입니다. This stop is 조봉 Elementary School.
Stop is Moonsong High School.